공원은 별로 안 좋아하네. 재즈바인데 재즈바 한번 갑시다. 오 좋아. 재즈바 좋아하는군. 에란이 거진 자기 돈으로 빤스도 못 삼? 아이 그거 아니고 네 제가 사주는 거죠. 좋으니까. 좋으니까 네 사주는 거죠. 에란이 좋으니까 사주는 거죠. 어 같이 놀만한 거 같아. 다시 봐야겠어. 오 좋아 좋아. 에란이 지금 빵끝 웃고 있죠? 8월 15일 날 만나자. 어후. 오케이 또 받았어. 오케이. 와 진짜 잘 만난다. 한번 내 이벤트 일어나고 나니까 엄청 잘 만날 수 있네요. 좋은데? 이제 지연이도 한번 만나줘야겠죠 슬슬. 아 일 있다고? 알았어. 그래 어쩔 수 없지. 일단 저장이나 해놓고 갑시다. 공부를 좀 하자. 심심한데 채팅이나 해볼까? 아무 어제 방송했냐? 아니요 어제 방송 못했어요. 어제 방송 못했습니다. 네 월요일 화요일 쉬었어요. 여러분들 모뎀 써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써봤는데 진짜 어렸을 때. 보충방송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추석 지나고 나서 보충방송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감기가 언제 날지 몰라가지고 감기 나면은 아니면은 네 이거 제 그 뭐냐 폰도 샀으니까 한번 시험방송으로 한번 켜볼까요? 야방? 야방 한번 켜볼까? 네 안녕하세요 트와트와 와무 감기. 네 폰 샀어. 에스파이 플러스하고 에스파라고 두 개 샀어요. 두 개. 교수와 정자의 공통점 뭘까요 여러분들? 교수와 정자의 공통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에 대한 확률이 4억분의 1이래. 아, 네? 교수님들이 그래요? 재미없니? 배우라는 병일린 신작 봤어. 네 아까요 오빠 재밌다고 해서. 아 아줌마 얘기 죽이더라 정말 웃겨. 전 그거 별로 잘 이해가 안 돼서. 저런 그래? 오빠 다영이 만났다면서요. 그래 재미있었어. 예쁘고 좋은 애죠? 뭐? 야 희수아 너 지금 오빠 매기는 거니? 어? 오빠 매기는 거야? 에구 뭔 사라. 네 무슨 뜻이에요? 아 아니야 좋았어. 무엇보다 성격이 정말 좋더라. 성격만 그렇죠. 다영이가 없으니 이상해요. 너희 아주 친한 것 같아. 네 다영이 덕에 통신도 배우고. 응 그래 다영이 봤으니 너도 만나보고 싶어. 저는 왜 다영이한테 얘기 못 들었어? 내가 아주 최고의 서비스를 왜겠니? 응? 전 괜찮아요. 안 사주셔도. 그게 아니라 우리 서로 친해졌으니 한번 보면 좋잖아. 아니에요. 아, 나 무슨 산적이나 강도 같은 사람을 생각하는 건 쿵 충격. 아니에요 오빠하고 얘기하면 재밌어요. 다영인 한번 보니까 대화방에서 얘기하기 더 재밌더라. 좀 양심의 가치. 네 그거 뭐 부담없이 아는 오빠 보러 오면 되잖아. 부담 좀 가져도 되고. 오빠 그렇게 싫단 말이지. 흥 미안해요. 그렇게 다녀본 적이 없어서. 알았다 그래 얘기나 하자. 너무 빼는 건 못생겨서 아니면 예뻐서? 혹시 이렇게 생긴 거 아닐까? 도대체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만나주지 않는 걸까? 얼굴이 너무너무 못생겨서 만남을 회피하는 걸까? 혹시
보름달처럼 둥글고 큰 얼굴에 찢어진 두 눈, 들창코 밑에 두터운 입술, 양 옆에 죽은 끼가 가득한 볼. 에이 설마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희숙이 키잡 가능하냐고요? 가능해요. 희숙이 키잡 가능합니다. 다영이도 가능한데 뭐. 빨리 들어가자. 마무야 제법인데 날 기쁘게 만들고. 자, 선물을 일단 사줍시다. 선물. 희숙이는 어떤 맛인가요? 네? 빨간 맛이요. 빨간 맛. 빠빠 빨간 맛 궁금해 허니. 자, 어디로 가야 되냐. 네? 1999년생 됐고. 서울 시내로 가서 재즈바 한번 가줍시다. 오,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네. 재즈 아티스트, 재즈곡, 재즈 아티스트. 아, 오늘 여자친구한테 무슨 선물 줬나요? 저요? 속옷 세트요. 속옷 세트 주려고요. 준 건 아니고 주려고요. 생기면. 케니지 정도? 그냥 루이 암스트롱 전수. 너도 거기서 거기 있구나. 그래, 나이트 갑시다. 아우님 목소리인데 총각은 아니라는데 사실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네, 저는 정조를 지키고. 네, 집으로 돌아갑시다. 오케이, 잘했어. 저는 정조를 지키고 있어요. 쓱싹쓱싹 꽝이네. 자, 에라니, 에라니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오케이, 에라니는 보인다 보여. 에라니의 그곳이. 에라니는 더 이상 이제 자네를 친구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구만. 자네를 남자친구로 인정하고 있는걸. 야호, 드디어 에라니가 나를 남자로 봐주기 시작했군. 하하. 쪽집게 부장님, 에라니의 마음을 확실히 잡을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긴 하지. 그래, 우리 신령님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부적이 있긴 한데. 자, 복채 5만원 달라고 하죠. 줍시다. 야, 5만원 정도야 뭐 싸게 먹히는 거지 뭐. 자, 에스클러 한번 가지고 외모 단련도 계속 해줍시다. 됐고, 집으로 갑시다 이제. 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저거? 자, 24일날 만나자고 합시다. 여자들이, 네, 못 쓸 남자에 대한 동경이 있다고요? 없어요. 그런 거 있을 리가 없어. 그런 거 있을 리가 없어요. 가능할 리가 없어. 자, 얘는 공원에서 만나주도록 합시다. 네, 맞아요. 서민몸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미연시하고 있지. 근데 현실 여친 있는 사람들이 미연시하진 않잖아요. 현실 여친 만나러 가지. 네, 현실 여친하고 이거 제가 폰 가지고 야방 찍으러 가지. 네, 야방 찍으러 가지. 뭐 제가 2D 미연시 먹으면서 껄떡거리고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 지금 책상 밑에 사람 있다. 없는데요? 자, 희숙이하고 계속 만나려고 밑밥을 깔아야겠죠?
야 신와무 양손 들어봐. 네, 나 들었어요. 그럼 미연씨하는 미연씨 게임하는 와무 방송을 우리가 왜 보겠습니까? 그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연애 기술을 배우세요. 이거 국산 게임이어가지고 일본 게임하고 다르게 국산 게임이어가지고요. 네, 한국 여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보면은 진짜 현실적인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한 다음에 나중에 막 속옷 선물 세트 막 사주고 네 그리고 한 다음에 막 색드립 하고 이러면은 네 아주 친해질 수 있을 겁니다. 예, 여기 나오잖아요. 락카페가 없다고요? 아 클럽 가면 되지. 지겨워 죽겠어 오빠. 날 좀 데리고 도망가줘. 그래 너 서울대 붙으면. 치 오빠 변했어. 나 무슨 소리? 오빠 나 본으로 태도가 변했어. 아니야 무슨 소리? 몬테소리 아니 전엔 나 데리고 도망가라고 했더니 내일까지 짐 싸서 서울역으로 오라고 했잖아. 야 농담이지. 내가 너 공부하라고 한 소리야. 흥흥흥이죠 이거. 옆으로 흥흥흥? 에고 삐졌군. 좋아 그런 셋이 한번 보자. 오빠가 은행에서 돈 훔쳐서 나갈게. 좋아 나 화 풀렸어. 저는 좀 희소와 같이 가자. 오빠 뜯어먹자. 아니야 난 싫어. 그냥 대화방이 편해. 요즘 저러면 바로 신고당한다고요? 님 그거 함 외모는 못 따라함. 외모는 못 따라하죠. 맞아요. 외모는 못 따라해. 그래 오빠 엉큼한 집 하려고 하면 내가 절단 낼게요. 그냥 집에 있을게. 너 나 걱정하지 말고 오빠 만나. 미숙인 날 희숙인 날 미워해. 맞아 잉? 아니에요 그냥 부담스러운 건 싫어요. 뭐가 부담스러워. 그냥 한번 보자는 건데. 그만해 오빠. 쟤 한번 싫다면 끝이야. 저 미안해요. 엄마 전화 쓰신다고 그만하라고 하세요. 그래 기다릴게. 눈치가 없어. 세대차야.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 거냐? 그럼 안녕히. 제가 왜 저러지? 삐진 건가? 다영아 내가 희숙이한테 뭐 잘못했냐? 그럼 많이 많이 잘못했지 뭐. 정말? 에 거짓말 뻥. 너 오빠한테 혼날래. 에이 받아라 무쇠주먹. 날 때렸어. 에이 받아라 손톱. 살려둬 내 얼굴에 오선지. 그래 희숙이 얘기? 응 오빠 희숙이가 못생겨서 안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약간은 조금. 그게 아니야 희숙이 됐다 예뻐. 귀여운 스타일이야. 그래? 그런데 왜 그러지? 집이 너무 엄해서 그래. 남자 보기 돌같이 하는 그런 남자 공포증이 좀 생겼어. 저런 희숙이 보는 방법이 있긴 있지. 뭔데 공짜로? 야 내가 뭐 희숙이랑 만나서 뭘 하겠냐. 그냥 동생들 얼굴이나 보자는 거지. 그럼 좋아. 내가 점심시간에 희숙이 데리고 교문을 지나갈게. 몰래 봐.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뭐 내가 상사병 환자야? 싫은 마. 그렇지 않으면 희숙이 얼굴 영원히 못 볼걸? 알았다 알았어. 그럼 언제? 25일 월요일에 보자고. 그래 25일 월요일에 보자. 근데 희숙이는 만날 가치가 있습니다. 충분히 희숙이 만날 가치 있어요. 희숙이 장난 아니에요. 빨리 들어가자. 나중에 차도 빨리 사가지고 지금 돈 모으고 있는 이유가 차 사가지고 네 해변 대천 가가지고 대천 해수욕장 가려고 지금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그것도 해야겠다. 슬슬 이제 운전면허도 따야겠다. 운전면허 따야겠다. 호프집 커피 전문점 한번 갑시다. 오빠는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롱다리도 아니야. 정말 수수하지. 근데 왠지 모르게 끌려. 너도 대강 짐작은 하고 있을 거야. 그 오빠하고 비교적 오래 사귀는 관계를 가졌어. 뭐라고? 야 그거 나한테 왜 얘기해? 그거는 연락이 없는 거야. 왜 연락이 없는 거지? 내가 싫어진 건가? 좀 더 기다려봐. 혹시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봤어? 거기서 해리하고 셀리 관계를 가진 후 해리는 셀리가 일어나자마자 해리가 도망가듯 셀리 집에서 나오잖아. 남자란 모를 관계를 가진 후 왠지 모를 책임감을 가지거든. 그래서 깊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하긴 게다가 그 오빠는 원래 신중한 성격이거든. 디용 돌싱 아니에요. 아유 호프 별로 안 좋아하네. 자 나이트 갑시다.
호텔 나이트, 호텔의 불. 이런데도 자주 오니까 슬슬 질려. 응, 괜찮은데 여기서 브루스나 땡기다가 룸으로 들어가자. 좋지. 근데 돈은 넉넉해? 넉넉하지. 자, 집으로 갑시다. 오늘 시간 낸 거 본전 찾고도 남은 거 같아 괜찮았어. 그니까요, 현 남친에게 전 남친과의 네 카카스 말하는 에라니는 대체. 그런데 이렇게 개방적인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이렇게 개방적인 사회였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보면 여친 사귈 수 있어요? 이거 보시면 여친 사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방적이었어? 에라니 계속 만나줍시다. 아니요, 에라니, 지연이, 그리고 이제 98년도에 지혜 나오거든요? 지혜도 사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영이하고 희숙이도 공략을 할 거예요. 그냥 계속 네,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냥 다 헌팅 하겠습니다 제가. 마! 당구나 치러 가자! 내가 이번에 200 올렸잖냐? 보아, 또 얼마나 돈 꼴려고 물 150이 또 올려. 자, 당구하자 하네요. 자, 드디어 백곡고등학교 앞에 왔죠? 다영이 있는 고등학교. 어어! 온다! 저건 다영이고 그 옆에 저기 희숙이야! 저 똑부러진 어깨, 큰 바위 얼굴하고 이게 그 예쁘고 귀엽다는 희숙이야? 저런 다영이가 예뻐 보일 때가 있다니. 역시 끼리끼리다 다니는군. 신이시여,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통신으로 예쁜 여자 만나는 걸 바라다니 벼락을 내려주세요. 아무 김대리처럼 점 남친에게 에란이 뺏기는 거 아니냐고요? 그건 아닐 거예요. 저런 여자가 덮치면 꼼짝없이 당할 듯. 그니까요. 자, 이제 지연이한테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죠. 컵, 성감대, 팬티 색깔, 채위. 이런 거 근데 물어보면은 별로 좋은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직접 여러분들 플레이해서 물어보세요. 네. 피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연이는 피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피임은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여자에게 있어서 임신은 인생을 좌우하는 큰 문제야. 한순간의 실수로 임신이 된다면 인생은 끝나고 말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와우는 피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에? 내 대답은 이거야! 바로 에러지. 다시 갑시다. 네, 저런 걸 물어보니까 게임이 거부하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를, 네, 이때부터 깨달아가지고, 네, 피임하지 말라고 저렇게 얘기하네. 경험이 없어서 에러가 난 거예요? 저런 질문하는데 호텔 못 가냐고요? 갈 수 있어요. 근데, 지연이하고, 지현이하고, 그니까 얘하고, 둘만 갈 수 있거든요? 둘만 갈 수 있는데, 한 명은 일단 공략을 포기한 상태고, 지금 아까 전에 데이트하던 애는 갈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데이트하던 애는 갈 수 있습니다. 안 나오죠. 이거 19분 게임 아닙니다. 19분 게임 아니에요. 나오면은 저 혼자 즐겁게 했을 텐데, 네, 나오지 않아요.
나왔으면 제가 즐겁게, 네, 저 혼자 했겠죠. 빨리 들어가자. 네, 지연이 누나랑 했을 때가 진짜, 와, 그때는 진짜 장난 아니더라. 그때 진짜, 네, 진짜 너무, 너무나도, 네, 판타지가, 네. 딥 다크 판타지. 딥 다크 판타지가 일어나는데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와, 장난 아니었습니다. 자, 선망 직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요즘 들어하는 생각인데 배우자의 직업도 그냥 간과의 문제는 아니야. 나하고 잘 맞아야 될 것 같아. 그래, 넌 나하고 결혼할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게 좋은데?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도 좋지. 나름대로 바쁘게 사는 게 좋지잉. 그럼 서로가 자기 일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게 보기 좋은 모습일 거야. 와, 그런데 지연이 같은 여자 만나야 돼. 성감대 이런 거 물어보면은 내 점수만 깎여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안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응, 남녀가 사랑만 먹고 사는 시기는 금방 끝나니까 그 다음에 여자가 직업을 안 가지고 남자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게 바로 지옥일 거야.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학생. 오, 좋아, 좋아. 아주 아주, 네, 좋은 답변으로 얘기를 했죠. 좋아. 란제리 하나 사줍시다. 근데 저런 거 사주면 좀, 입어줬어. 입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서울 시내로 나가서 여기로 갑시다. 얘는 공원 계속 탐색하는 게 좋아요. 공원 쪽 돌아다니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갈까? 여기 좀 단조로운 것 같아. 저장해주고. 9월 14일날 만나달라고 합시다. 야, 만나줘. 아, 또 전화를 안 받네. 내가. 자, 그렇다면은 지연이 공원에서 만나줍시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손바닥 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 척. 오케이, 만나자. 우리 지금 만나, 만나. 아, 당장 만나, 당장 만나. 야, 그래, 계속해, 계속해. 오, 그동안 애써줘서 고마워. 와무군 덕분에 우리 가게를 찾는 손님이 더 많아졌어. 특별히 주방장으로 승진을 시켜주지. 뭐야, 뭐 주방장? 카페에 주방장이 있어? 그래, 계속할게. 왜 지연이하고 못 만난 거지? 그니까요. 시장이 주방장 시켜주네. 옹야, 잘들 있었냐? 좋아, 오빠 희숙이도 허락했으니 셋이 데이트하자. 다 니들 걱정해서 하는 소리야. 오빠 요즘 뭐해요? 학생이 공부하지 뭐하냐? 희숙이 너도 이제 대화방에서 그렇게 가만히 있지 좀 말고 말 좀 재밌게 해라. 미안해요, 아직 치는 게 느려서. 아직도 느려? 뭐하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너무 쓰다해서 얘가 말할 기회가 없었지 뭐. 못해도 자꾸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셋이 모여도 항상 둘만 이야기하잖아. 오빠 뭐 잘못 먹었어? 오늘 왜 이래? 내가 뭐? 미안해요, 느려서. 그럼 빠질게요. 희숙이하고 편하게 하세요. 쟤 삐져서 나갔잖아. 그게 내 탓이냐? 나 해줄만 해준 건데. 아, 아니야.
오빠 희숙이 보고 쇼크 먹었구냐? 어, 무슨 쇼크? 네가 뭐가 미안하냐? 쭉 넘어가줍시다 이거. 아버님 병원 가서 폐렴 검사 하셨나요? 아니요. 목이 좀 많이 부었대요. 예, 와무입니다. 아버니 나야 에라니. 어? 오 좋아 좋아. 오 7일날 호프. 네. 자 발찌 사줍시다 발찌. 에라니한테 발찌 하나 사주고 오락실 한번 가줄게요.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감기 걸린 지 한 이제 2주 된 것 같아요. 일주일 좀 넘은 것 같아요. 일주일 좀 넘었어요. 친구한테 얼마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람마! 야빠빠 야빠빠. 람마 읽어주고 락카페 한번 가줍시다. 나이트도 한번 가주고 어? 뭐지 이거? 하경연 박기성 박찬욱 양정욱 박지훈. 응? 이거 남자들 이름뿐이 없잖아. 남자인 나보다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무슨 남자 이름이 이렇게 많아? 어 뭐야 이벤트다. 어 고등학교 동창들이야. 너 여고 남았다며? 아니다 아니야 국민학교 때 친구들이다. 왜 내가 왜 이러지? 야 에란이 정말 대단한 국민학교 나왔나 보네. 이렇게 동창들끼리 잘 뭉치니. 그니까요 전화번호 보네. 남자가 째째하게 물고 들어지냐? 그냥 쓱 넘어가주면 안되냐? 내 수첩엔 여자 번호 없어? 있긴 있어도 너처럼 많지는 않다. 그건 너의 인간관계가 좁아서 그래. 난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시하거든. 한번 인사라도 한 사람을 꼭 번호로 적고 다녀서 그런다. 우리 에란이는 친화력도 대단하지. 그런데 왜 여자 이름은 없고 남자 이름만 있냐? 그것도 여대를 다니는 사람이. 에이 계속 이러기야? 그냥 내가 말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야지. 뭘 꼬치꼬치 깨물어. 빽! 우리 다른 얘기하자. 그래 오늘은 여기서 끝내지. 처음부터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경쟁 상대가 너무 많은걸? 와 엄청나네. 네 장난 아니네요. 저 여자 거르자고요? 왜 걸러요? 얘 공략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제 공략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 공략 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술집 마담 됩니다. 망해가지고 술집 마담 돼버려요. 자기 하던 사업 망해가지고 술집 마담 됩니다. 아 선약이 있다고? 알았어. 어쩔 수 없지 그럼. 잡시다. 잠이나 자자. 지연이 말고요. 지연이 말고 에란이요. 에란이 술집 여자 됩니다. 야 이런 애 사귀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고요? 괜찮아요. 제가 잘 꼬드기면 돼요. 자 드디어 희숙이 만났죠. 오빠 안녕 우리 왔어. 띵 저 청순한 천사는 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오 다영님 어서 와라.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다영이한테 말씀 들었죠? 오빠 배고프다 빨랑 빵 좀 시켜. 알았다 알았어. 오래 기다렸어? 아니 온 지 얼마 안 됐어.
통신으로 알게 된 대학생 오빠인데 사람이 뭐 그냥 사람이 착해서 만나. 아 뭐 그렇지. 근데 이 친구는 참 말이 없네. 응 원래 좀 그래. 신경 쓰지 마. 오빠 분위기 적응되면 얘도 말 잘해. 아 그래? 편하게 있어요 그럼. 오빠 근데 얘 마음에 드나봐. 잉 무슨 소리야? 에 갑자기 긴장해서 어색하게 행동하잖아. 아 내가 얘가 뭔 소리? 나 그냥 동생들 만나듯이 메롱 내가 예쁜 애 소개시켜준다고 하니까 나와놓고 속보여. 야 오빠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마라. 친구가 정말 그런 줄 알겠다. 쪽지기군 뜨거. 네 다영이 나올 때마다 장난 아니죠? 와 다영이 나중에 내 이벤트 일어나면 진짜 장난 아닙니다. 미쳤어요. 나 아직도 기억해 그거. 여러분들의 계속 내 그 뭐냐 영상원으로 갔다가 잊을만 하면 후원해줘가지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다영이의 실체를. 아 그만 좀 해 오빠. 왜 그런 거 자꾸 물어봐 썰렁하게. 그래 그럼 그렇고 오빠 요즘 통신에서도 좀 썰렁해졌어. 내가? 피 아닌 척 내가 다 알지롱. 그리고 희숙이한테는 정말 썰렁해졌어. 야 말도 안 된다. 말해봐 오빠 희숙이가 좋아진 거지? 그렇지 이성으로 그렇지? 지지지? 지지지지 무슨 소리야? 난 너의 단지 동생으로 생각하고. 에 그러면 희숙이가 만약 같은 대학생이었다면? 야 그런 쓸데없는 질문은 나 오빠한테 대답을 듣고 싶어. 그래야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걸 알지. 말해봐 희숙이 얌전하고 착하고 또 예쁠 것 같으니까 좋아진 거지? 아니다 그건 그렇게 몰아붙이지만 마. 뭐 솔직히 처음엔 얌전하고 그리고 막 나가는 너보다 오빠한테 예의도 지킬 줄 알고 그래서 좋았는데 근데 이제 이성으로서 말을 끝까지 들어! 자꾸 만날수록 짜증이 나더라고.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특징이 없고 뭐랄까 재미도 좀 없고 대화하기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연인으로 대하기로. 아니라니까 뭐 난 단지 알고 지내는 동생이라면 모를까 희숙이 같은 스타일을 이성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어 정말. 저 정말이야? 그래 내가 바라는 여자친구는 발랄하고 애교가 넘치고 내숭이 없는 그런 애. 바로 나네? 헉 그리고 미모가 넘치는 애. 넌 아니네? 키키키키키키 눈만 높아서. 그래서 희숙이는 동생일 뿐이야? 그거야 나 희숙이 스타일은 좀 지겨워하는 편이야. 이성으로서는 내게 낙제점이지. 타영아 나 갈게. 어? 더 이따가 가. 같이 나가자. 아니야 됐어. 잉? 나 소개시켜준다더니 벌써 가? 응 오빠 할 말 있어. 얘가 징그럽게 왜 그러냐. 뭐해? 뭔데? 화 안 낸다고 약속해. 뭔데 그래? 들어보고. 그러나 얘기 안 해. 휴 알았다 화 안 내마. 사실 아까 걔가 바로 희숙이야. 진짜 희숙이 띠용. 에 미안 오빠의 밝힘증 테스트를 해봤어. 네 그니까요 이거 진짜 다영이 뺨 맞아도 할 말 없어 이거는 진짜. 어? 그게 뭔 소리야? 오빤 역시 두네. 그때 교문에서 보내는 사실 영자라는 애고. 아 그럼 아까 앉아있던 애가 희숙이? 에 맞아 딩동댕. 내가 희숙이랑 짜고 오빠의 밝힘증을 시험했지롱. 아 이런 너 다영이 정말 너 이리 와놔. 어머 무서워라 오빠 왜 그래. 화 안 낸다고 했잖아. 응? 그 부르르 야 할 장난이 있지. 희숙이 앞에 두고 무슨 할 소리 잘하던데. 오빠 멋져. 휴 안되겠다 가서 데려와야지. 벌써 집에 갔겠다. 오빠 형광등이라 그래. 말이나 못하면. 아 미안해라. 오빠 우리 빵이나 먹자. 이거 내 인생 최대 5점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에이 소개팅에 나갔으면 제일 먼저 이름을 물어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희숙이 얼굴을 보고 너무 흥분했었나봐. 그래 희숙이 앞에서 희숙이를 씹어먹으니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리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 나의 이미지 추락은 어떻게 회복하지. 메일을 한번 보내볼까? 아무야 빨리 형광등 깨가지고 본때를 보여주자고요? 네? 형광등을 왜 깨요? 고 와메일. 희숙아 미안하다. 희숙아 오늘 일은 정말 미안했어. 너와 다영이와 채팅을 하면서 난 너희를 발랄하고 귀여운 좋은 동생들로 생각했었어. 그래서 한 번쯤 만나보고 얘기도 하고 도움이 되는 말도 해주고 싶었던 거야. 무슨 말로 설명할지 나도 참 힘들어. 다영이가 날 놀리느라 널 보여준다고 해서 한번 너희 학교로 나간 적이 있었어. 그때 다영이는 너 아닌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왔었는데 난 그 애가 넌 줄 알고 있었던 거야. 나도 참 바보지. 동생들 만나는데 외모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다니 그건 내가 정말 잘못한 거야. 오늘 내가 한 말은 진심이 아니야. 그냥 멍청한 생각에 마구 짓거려 된 것에 불과하지. 야 이거 추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그러니까요 주인공 진짜 너무 찌질한데? 그래도 근데 이런 진심 어린 사과가 통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마다 매력이겠지. 난 둘 다 마음에 들어. 그래,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나마 오해를 풀고 싶어. 학교생활 잘하고 나중에 또 보자. 왕은 어떻게 고등학생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너무 구질구질하네요. 희숙이 너무 좋은걸? 그냥 발정난 찌질이라고요?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없지 않습니까? 뭔 또 빨출해줘요. 아 참 너무하네. 다음엔 재밌는 데로 가. 하이! 막걸리마시다! 그렇다면은 고치데스! 아무 뒤에 가서 여고생들한테 맞을 듯. 네? 제가 왜 맞아요? 결혼관. 자, 외도 생각 한번 물어봅시다. 그 선배가 바람을 피울 줄은 생각도 못했었는데 누구 너 아는 사람이 바람 폈니? 굉장히 성실하고 형수님도 나랑 잘하고 지내던 누나였는데 둘이 CC여서 선배였거든. 어쨌든 형수하고 사이도 좋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형이 바람 피운 것 때문에 대판 싸우고 이혼한다 만나 난리잖아 지금. 철원. 아는 사람이 그러니 좀 찹찹하기도 하고 그 형한테는 배신감도 좀 느끼고 기분이 그렇다 좀. 이혼 얘기까지 나온 거 보니까 아내 쪽에서 배신감이 심한 모양이네. 그 형이 너무했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야 이거 선배 너무 씹는 거 아니야 이거? 동기들 사이에서 병신이라고 거의 매장당했나봐. 형수도 동기잖아. 하여간 남자들은 왜 그리 미련한지. 남자들 네 조심해야겠죠. 근데 이거 양쪽 입장 다 물어봐야 되는 게 네 꽃뱀한테 물린 걸 수도 있어요. 네 지연이 김대리하고 2박 3일 여행 갔다 왔어요. 벌써 여행 벌써 갔다 왔습니다. 자 배꼽티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아 매춘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너도 요즘 말 많은 터킹과 중기탕이라는 라는 데 가봤냐? 아니 내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그런 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냥 돈 있고 시간 많으면 가보겠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갑자기 그건 왜? 저렇게 말한 아무는 나중에 지연이 옆방에서 누나랑 카카카스랑 그렇죠. 네. 아 그때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지연이 이벤트가 진짜 네 엄청나게 네 네 엄청납니다. 어? 목 있다. 어디지? 후후 넌 몇백이 아니라 몇천원 거뜬히 올릴걸? 시도 때도 없이 아부는 됐어야. 자기도 몸 팔고 싶다. 제정신이 아니야 여러분들. 옛날에 연애할 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나봐요. 나도 몸 팔아서 돈이나 벌어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애들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자, 오! 드래곤볼 있다! 공각기동계 드래곤볼 비천무 나의 사랑 앨리스 오디세이 드래곤볼 봅시다. 어머 드래곤볼이네. 읽어보고 싶었는데 정말 고마워. 너 아직도 드래곤볼 안 읽은 찐따니? 하긴 뭐 나도 슬램덩크 안 읽었는데 뭐. 자 이쪽으로 가줍시다. 완전 와무하고 똑같다고요? 집으로 돌아갑시다. 빨리 애들 얼굴이 빨개져야 되는데. 빨개지면은 공략 끝난 겁니다. 모기가 날아다니는데. 아 놓쳤다. 저 잠깐 손 좀 씻고 올게요. 모기 잡았어요.
모기도 생명이에요. 죽여도 되는 생명입니다. 모기는 요즘 여러분들 모기 물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요즘 모기 물리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즘 모기 물 에이! 모기 물리면은 그거 된대요. 뇌염 걸린대요. 뇌염. 뇌염 걸린답니다. 뇌염. 오케이, 공원에서 만나자. 자자. 자, 서울 시내로 가서 운전 배우도록 합시다. 어, 뭐야? 운전 못 배우나? 운전을 못 배우지? 왜 운전을 못 배우지? 스케줄 안 꽉 차 있는데 왜 못 배우는 거지? 자, 지연이. 좋아, 좋아. 부적 사주고요. 내가 이미 배우고 있나? 운전 이미 배우고 있나, 내가? 자, 외모도 좀 가꿔줍시다. 최신 유행 머리 스타일 해주고. 집으로. 아, 찻집 알바 때문에 안 되는구나. 동아리랑 찻집 알바 때문에 안 되는구나. 패션 알바는 이제 내 때려칠게요. 이거 패션 알바는 이제 때려쳐야겠다. 패션 알바 때려치고, 그리고 요거 때려치고, 그 뭐냐, 동아리 때려치고. 뭐야, 이거 프린스 메이커인가? 아니요, 프린스 메이커 아니에요. 아니요, 찻집은 화술 올려야 돼가지고, 화술 올려야 돼가지고 관두면 안 될 것 같고요. 화술을 많이 올려야지 그 지혜 공략할 때 도움이 돼가지고 화술 많이 올려야 돼요. 잠깐만. 여기로 가야 되나? 여행 동아리. 여행 동아리 어떻게 빠지지 이거? 주방장을 간둬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동아리 가입한 거 해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이거? 상황이? 잠이 나 계속 잡시다. 와무군, 자네와 와무군인가? 그런데요, 자네만 이름이 없더구만. 그래서 알게 되었네. 아, 뒤요. 뭐야, 이름을 안 적어서 냈다고? 이 바보 같은 녀석. 내가 이럴 리가 없는데? 자, 뭐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건강. 생리일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연아, 너 지금 생리하지? 무슨 소리야?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너 생리하는 날 꼬박꼬박 패드 선물할게. 필요 없어.
아 이거 아니었잖아. 1번이 답인 것 같았는데 그 부분이 튀어나왔다고. 저게 답이었던 것 같은데. 1번이 답이었던 것 같은데. 생리 질문은 어떤 답변을 해도 폭탄이라고요? 그래요? 선물 하나 사줍시다. 해치오나? 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여과무 군목은 나왔는가? 네, 안녕하세요. 해치오나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아니요. 안 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네 얘기하셨는데 목이 지금 많이 부어 있다고. 기침을 많이 해가지고 콧물도 지금 많이 있고 콧물도 지금 많이 나고 그 기침 많이 해가지고 목이 많이 부어가지고 말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네 3일 연속으로 쉴 순 없어가지고 방송 켰습니다. 아 가끔 강바람도 시원하고 잔디를 걸으면 기분이 좋잖아. 아참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어떤 얘긴데? 이건 국가의 1급 비밀인데 말이야. 만약 우리나라에 북한이 쳐들어오면 남산의 지하에 있는 동력원을 높여서 남산타워에서 강력한 광선을 모은 다음에 63빌딩에 발사하면은 그 빛이 반사돼서 한강을 비추면 한강물이 둘로 갈라지면서 마징가 Z가 출격해서 평화를 위해 싸운다고 하더라. 뭐? 태권 부위가 아니라? 아 한가지 기밀을 모르고 있었군. 조종사는 최불암이야. 너 마징가 Z의 조종사가 최불암인 거 모르지? 마징가 Z가 출격하는 동시에 국회의사당이 지붕이 열리면서 최불암이 헬리콥터를 타고 나와서 마징가 Z와 결합한다고 하던데. 마징가 Z의 조종사가 최불암인 거는 몰랐는데. 아 이때 최불암 시리즈가 유행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구만. 일단 저장 한번 해주고 아이고 나도 감기가 올려나 머리가 아프네. 이거 머리가 아픈 게 아니고 제가 그냥 계속 기침이 나와가지고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일단 자자. 아 학업이나 더 좋아하자. 소금물로 가글가글 해주라고요? 지금 따뜻한 물로 샤워했습니다. 샤워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지금. 편지가 한 통 왔대요. 이름 정다영. 오빠 섭섭해서 어떡하지? 나하고 희숙이하고 지금 수험생이잖아. 그래서 한동안 통신을 못하게 됐어. 오빠한테 연락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지. 희숙이는 이미 어머니한테 컴퓨터를 빼앗겨서 메일을 보내지 못할 거야. 그래서 내가 희숙이 목까지 대신해서 메일을 보내는 거야. 오빠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만나면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 오빠도 그랬지? 조금만 기다려. 우리 시험이 끝나고 나면 다시 지금처럼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래 알았어. 자 제목 공부 열심히들 해라. 그래 지금 내가 있는 말이 그에 뭐가 있겠니. 이 메일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에게 권투를 빌려줄게. 이미 5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마 목 더 쓰는 게임 하면 안 되나? 근데 어차피 말을 계속 해야 돼요. 어떤 게임을 해도 말을 계속 해야 돼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해천하니 쿠키 5개 감사합니다.
롤짱 하면 되잖아. 롤짱이요? 롤짱. 일단 근데 이거 깨야죠. 이거 공략 시작 들어갔는데 계속 흐지부지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네. 에란이 이벤트 다 보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지혜까지 보고. 자, 에란아 만나자. 아, 왜 안 만나주는 거야. 아씨, 만나자고. 만나자 우리. 대사 잊지 말고 하자고요. 읽고 싶은데. 오늘 이거 엔딩 보기 힘들겠다. 에란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에란이 세이브로드를 많이 해야 돼가지고 거의 다 지혜까지 공략하려면은 꽤 걸리겠는데 이거? 깨는데? 이거 근데 안 읽고 그냥 쩌쩌쩌쩌 넘기니까 97년 6월 에란이 만날 때까지 제가 하루 쟁일 해가지고 만났잖아요. 근데 하루면 만나더라고요. 아, 하루래. 제가 그 뭐냐, 3시간이면 만나더라고요. 3시간 빠르게 스킵스킵 하면서 하니까 3시간이면 1년 정도 가더라고요. 1년 반. 아, 네, 시오메이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이시군요. 휴가 가셨어요? 휴가 어디로 가셨어요? 저는 폰 샀어요. 하우! 만나자고. 아씨, 진짜 안 만나주네. 아, 필리핀 갔다고요? 필리핀? 멀리도 갔다 오셨네. 필리핀, 태국 이런데 위험하지 않나요 요즘에? 한국인, 한국인들 봉이라고 그러면서 막 그거 한다던데. 아, 이거 지금 가장 최근 폰인데 뭐가, 네, 그냥 인싸, 네, 더 고급 폰이라니요. 이게 최신 폰인데 거의. 이게 최신 폰인데 이거보다 더 고급이 있어요? 집 나가면 고생인데 왜 그런 데 갔다 오는지 모르겠네. 제가 여행을 안 가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찐따 파스여가지고 모르겠네요. 노트는 더 길다고요 이거보다? 아, 그래요? 아이폰은 왜 사는 거지? 아이폰은 제가 볼 때는 진짜 메리트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아이폰이 좋은, 이거 갤럭시보다 좋은 점 딱 한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 허우씨, 왜 이렇게 안 되지? 도대체 몇 번을 불러오는 거야? 딱 한 가지 좋은 점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역전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이폰 있으면은 역전 재판 5 할 수 있어요. 그거 딱 하나만 좋고 나머진 다 별로. 네, 아이폰에서는 역전 재판 5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플레이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폰을 살까 고민을 했었어요. 잠깐이나마. 아, 역전 재판 5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 아이폰 사야 되나? 아씨,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사기에는 좀 그렇고 또. 아, 진짜요? 안드로이드에서도 나온다고요? 언제 나와요 도대체? 아니, 나온 지 얼마나 된 게임인데 이제야 나오고 난리야.
현기증 나잖아요. 요즘에는 안드로이드 달려서 예쁜 쓰레기 아니에요? 어, 왜 이렇게 안 만나주지? 뭐 이벤트가 있나? 어, 너무한데? 너무 안 만나주는데? 아 진짜요? 영문판으로 벌써 나왔어요? 한글을 원해요. 한글 패치 있어요? 한글 패치 있으면 내가 사서 한다. 자, 그만둡시다.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빼야 되지? 아이씨, 저거 어떻게 빼야 되냐? 동아리 그만 못 뜨나? 동아리 그만두는 방법 없나 이거? 괜히 가입했네 동아리. 소연이하고 만날 것도 아닌데. 동아리 말고 서아리 부가리 듣죠? 네? 난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반응해요? 이거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지 네 좋을까요? 와 연애 경험은 좀 높네? 아유 동아리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네. 28. 동아리 어떻게 그만두죠? 못 두는 것 같은데 이거. 일단은 그러면은 요거 뭐냐 주방장에서 일하는 거 그만둘게요. 나가서 서울 시내로 가서 운전 배우려고 합시다. 아야 이거 필요 없어. 어 현석이랑 만났네? 헬스클럽에서 외모 좀 올려주고요. 여기서도 외모 올려주고 아무 어제는 왜 방송 안 한 다크스카이님 안녕하세요. 너 아파가지고 안 했습니다. 지금도 좀 많이 아픈데 네 3일 연속으로 쉬기는 좀 그래가지고 방송하고 있어요. 아플 때는 그냥 푹 쉬어라. 이거 폰 얼마에 샀냐고요? 이거 갤8하고 갤8 플러스하고 두 개 샀거든요? 두 개 샀는데